반갑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우리 당의 유건진 후보께서 보궐선거에 나갔습니다. 유건진 후보는 많은 보는 분들이 얼굴만 보면은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같고 또 일 열심히 하고 또 자수성가해서 지역에 쭉 살면서 지역을 일들을 많이 챙겼던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청주의 육거리시장만 여섯 번째 오늘 왔습니다. 그전에 이제 뭐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도 와서 인사드렸는데 유건진 후보는 저희 당에서는 정말 자랑하는 분입니다. 성실하고 또 착하고 또 지역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저는 유관진 후보의 그 참신성 또 부지런함 또 지역을 위한 지역 사랑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에 가장 적합한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당 정치의 폐해 또 양당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 청주시의회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행태가 보입니다. 이번에 유건진 후보가 당당하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누르고 청주시의원이 되셔서 싸우는 양당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주시의회도 숫자적으로 유건진 후보가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싸움을 말리고 실질적인 청주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건진 후보를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아, 저 사람 정말 잘 뽑았구나. 정말 일할 수 있는 시의원 후보를 뽑았다. 이런 자랑을 하실 수 있도록 유건진 후보가 열심히 하실 겁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은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대표님 청주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이제 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고수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지금 제가 개소식 할 때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왔고 그날도 육거리시장 장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면은 육거리 종합시장 가서 장을 봅니다. 전국에 제가 장을 본 시장이 한 100군데가 넘거든요. 보수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그러한 것이 보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또 헐벗고 굶주리는 김정은 폭압에 시달리고 있는 그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통일, 그러한 가치들이 보수가 추구하고 가자 하는 가치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뭐 털딱이다, 좀 고루하다, 뭐 이런 입장보다는 오히려 보수가 좀 더 지금의 민주당보다도 더 개혁적이다. 그러한 보수의 가치가 올바른 가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이승만 금국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박정희 부강병 대통령, 또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 이런 분들의 가치를 챙기지 않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보수인데 실질적인 내면으로 보면은
과연 그분들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저는 그래 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 자체가 보수다. 그리고 우리는 보수가 이제 좀 더 당당하게 개혁보수, 개혁보수로 나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 개혁보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보수거든요.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보수.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보수의 가치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보편 타당한 중산층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그것이 바로 보수의 가치다. 그런데 너무 굳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개혁적이고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듯이 뭐 국회의원도 100명 줄여라. 300명 국회의원 200명으로 우리 공약이 그렇거든요. 200명 국회의원 줄이고 또 이제 개혁, 소위 정치개혁, 정치개혁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주체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3대 개혁은 어렵다. 그래서 정치개혁은 뭐겠습니까? 우선 부패한 사람들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명예만을 위한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를 하겠다. 뭐 저는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뭐 단체장,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분은 자기를 좀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변화잖아요. 지금은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저는 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다. 왜? 부패에 대해서 부패롭다고 부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당을 떠나서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그 당대표도 그러한 입장으로 봐서는 민주당의 가치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라는 건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가. 그러면은 정당은 같은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냥 대통령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딸려가는 그러한 정당. 상권 분립을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권이거든요. 그게 입법, 행정, 그 다음에 사법.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사법의 칼을 가지고 입법을 조우고 있잖아요. 또 권력,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너무 많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또 뭐 한일 문제가 요즘 시끄럽잖아요. 뭐 저희들은 지소미아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 풀고 뭐 이런 거 다 옳다고 봐요. 양 국가 간의 65년대 한일 협정 그거 지켜야 됩니다. 지소미아 협정도 선언도 지켜야 돼요. 단지 그것을 다 복원하는 건 좋은데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 정립을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20번 이상 사과했다. 사과로 20번 이상 한 게 아니고 진정된 사과.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항상 보수 쪽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해요. 이제는 앞으로 일본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기시다 선언을 얘기합니다. 윤석열 기시다 회담이 한일 관계 정상회담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과오가 계속 갈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서툴렀다.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라는 게 지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공격에 대한 그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뭐 한미 동맹, 뭐 이제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까지 가는데 한미일 연대 필요하죠. 정보 교환도 필요하죠. 단지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정리는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서툴렀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주관이 외교나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전반적인 부분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은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이에요. 지소미아도 뭐 그렇지만은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덮고는 안 된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의제로 삼지 않은 부분을 올렸을 때는 자기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독도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독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대기를 하면. 그래서 또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얘기를 하는 것이 외교잖아요. 그냥 듣는 것이 외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 전문가들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공화당이 대표님이 이제 끌고 계신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목적은 이제 이미 달성이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좀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이 창당할 때 어떻게 창당? 지금 이제 창당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8월 30일 되면 창당 6년인데 보통 일반 정당들이 선거 한두 번 치르고 나면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50만 당원, 그 다음에 6만의 책임 당원입니다. 그것은 선관위에 등록된 제3정당이 우리이다. 뭐, 아시다시피 정의당보다도 권리당 돈을 내는 당원이 다섯 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수 언론이나 좌파 언론들이 싫지 않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불법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이거는 불법이고 거짓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걸 가지고 창당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은 됐지만은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한 또 형사 처벌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 법적 회복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가치에 자꾸 혼돈 시대가 되니까 정통 보수가 뭔가? 정통 보수라는 것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과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쭉 내려왔던 또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그 여러 좌우 대통령들이 섞여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은 정통 보수의 적자로서 우리는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고 자유시장 경제 수호고 나아가서는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되셨지만은 진정한 사면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회복을 진정한 명예회복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잊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알아요. 근데 이게 양당 제도라는 게 뭐 지금 청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양당 제도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잘못된 제도다. 이게 87 헌법 이후에요. 이 대통령 직선제를 통하면서 3당 야합을 했잖아요. 3당 야합 이후에 양당이 지역 동서는 동서대로 갈라지고 개청은 개청대로 갈라지고 지금 세대까지 갈라지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걸 없애려면은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줘야 돼. 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싸우면은 누군가가 그 견제 역할을 해주고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수권 정당으로 제일 보수 정당으로 갈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잘못하면 정의당이 제일 보수 정당으로 갈 수 있다. 이래야지 서로 간에 견제가 되지 않죠. 이것은 국민이 뽑아놓고 난 다음에 4년 동안은 싸우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개혁. 깨끗한 사람, 이제 부정부패인들 오지 마라. 그 다음에 먹고 살고 많은 사람들 굳이 정치하지 마라. 왜?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못합니다. 또 불의를 보고 불의다 얘기하지 못하고 권력에 굴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사시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혹은 남북한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밟아가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러려면 깨끗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고 두고 불의에 대해서 불의다 얘기하고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그죠? 그러고 국민을 하늘같이 봤더니 우리 말로 하는 게 우리는 벌써 6년째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 진정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청주의 하나의 시의원 기초의원 선거지만 청주가 지금 숫자가 거의 박빙이잖아요. 시의회가 한 석 차인데 또 똑같이 가면은
둘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태. 무슨 말인지 50% 50%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태. 한쪽으로 기울면은 완전히 독단을 하는 사태. 유근진 후보가 하면 어떻습니까? 양쪽을 다 컨트롤을 해서 싸우지 않는 청주시의회를 만들어낼 거다.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 지금 27만 표이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낮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지고 전체를 안 주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협치예요. 아니 개혁도 협치 야당이 도와줘야지 개혁을 하죠. 말로만 개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에 협치,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협치의 정치가 청주시의회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회를 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공화당에 많다라는 건 좋은데 좀 젊어져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한번 보자고요. 거의 이제 노장이 이제 거의 섞여 있잖아요. 여기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하고 60대 후가 우리는 반반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집회 나가면은 우리 공화당이 50만 당원이라 그러죠. 전문대학 이상이 한 70% 돼요. 그다음에 집회 나가면은 왜 다 직장 다니니까 시간을 내서 못하지만 우리가 당비를 내는 6만에 가까운 당원들의 분포를 보면은 60대 밑과 60대 위가 보수 정당치고는 굉장히 젊다 이래 보시면 되죠. 이제 앞에 나서는 분들이 좀 더 저희들이 좀 젊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 저희 공감을 하고요. 뭐 세대 교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준석 트라우마,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국민의힘이 당대표로 했는데 젊은 것이 다 젊은 것이 아니다. 생각이 발라야 된다. 생각이 젊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당을 구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더라도 사고가 젊고 생각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공화당 어떤 당이냐 그러면은 한 동네에 100만 원이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99명이 아 이거 어른들 돼지말 한 마리 잡아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자. 딱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 돈 무슨 돈이고. 그게 우리 공화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모인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스팔트에서 벌써 매주 집회를 하고 집회 한 300회 했거든요. 그런데 다 자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면은 우리 중앙당에서 돈 더 가는 게 한 천만 원 더 간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회비 내가지고 돈, 뭐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와도 한 3만 원씩 낸다고요. 그러면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현수막 여기 걸렸잖아요. 현수막 한 장 만드는 것은 요즘 싸졌어요. 굉장히 이제 이게 기술이 좋아서 싸졌는데 거는 비용이 10만 원이 넘어요. 한 장 거는데. 우리는 이 현수막을 당원이 다 겁니다. 당원이.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저 정당이 선거를 몇 번 치렀는데도 그것도 선거를 치러가 실패해가 지고 졌는데도 버티고 있더라. 이것은 뭘요? 벌써 우리 공화당은 가치 이념 정당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운동권 그 소위 그 건국이외에 좌우의 대립이 있었고 좌파들은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이념화가 됐는데 오른쪽은 이념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이미 6년차 들어가면서 이념 정당이 돼 있다. 우리 공화당 분들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세요. 저같이 얘기를 다 하세요. 왜? 이미 우리는 이념 정당이 돼 있고 오른쪽에 이념 정당이 생겼다. 이래 보시면 돼요. 왼쪽은요. 운동권 분파에 따라서 정의당도 생기고 뭐 이석기당도 생겼다가 통합진보당 있잖아요. 진보당도 생겼다가 노동당도 생겼다가 또 민주당도 생기고 이렇잖아요. 오른쪽은
그러한 이념 정당이 없었다. 사람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이념 정당화 됐다. 그래서 이러한 오른쪽에 당당한 또 생각이 바른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이념 정당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시의 보궐선거에서도 유권진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은 청주시의 전체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저 위에 중앙에서 국회에서 싸우듯이 청주시의회도 싸우잖아요. 유권진 후보가 들어가는 순간에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표가 유권진 후보가 우리한테 지금 몇 년 동안 저희들하고 6년 창당 멤버니까 협치하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스팔트에서는 강하게 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을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5년 이상 교육을 통해서 또 요즘은 유튜브 좋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이념 정당이 돼 있고 또 협치하는 정치는 협치의 매력이다. 그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뽑아주시면은 잘 하실 겁니다. 유근진 후보에 대해서 뭐 짧게 좀. 뭐. 저는 유근진 후보를 우리가 창당 때부터 뵙고 또 이분은 건축업자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안에 인테리어 내부 공사 이런 거 이분이 다 하셨는데요. 뭐 부부가 딱 보시다시피 그냥 순수한 분이다. 그리고 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저한테 자꾸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유근진 후보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그것도 육거리 시장에서. 그 자랑스럽게 저를 그 집에 데려가서 제가 17살 때 여기서 장사해서 시작한 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이 지역에서 많은 친구들도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 기초의원은 일 잘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시민들이 나보다도 시민들이 더 낫다. 나보다도 시민들 더 낫다. 그래서 그런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받는 그 5, 6년 동안 봤던 유근진 후보 또 우리 부부 두 분은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믿고 뽑아주시고 맡겨주시면은 최고의 청주시의원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얘기 좀 한번 하셔야죠. 아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시의원 돼도 똑같은 게 할 거니까 믿고 투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함정수 고 함정수 의원님하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계시네요. 예, 저도 다닐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당선되실 뭐 자신 있으시죠? 아, 자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